일곱 번째는 아크가 원, 호, 둥근 모양, 곡선 운동 요런 건데 모든 움직임에는 그렇게 원과 호를 그리면서 움직여 준다라는 거거든요. 제가 미리 전에 잡아놓은 캐릭터 움직임인데 어디가를 잡거나 다리를 뭐 스텝 붙여서 딛거나 이렇게 고정되는 곳이 아니면 빠른 구간이나 그런 곳이 아니면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여주는 건데 그 끝의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 무기의 끝부분을 라인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자, 일단은 자, 여기 끝에 더미를 하나, 더미가 아니라 포인트를 하나. 위치를 해서 링크를 붙여볼게요. 무기 더미에다가 자, 여기다 붙여놓고 이 포인트 라인을 볼수 있게 빠른 구간은 직선으로 되겠지만 이렇게 아크 프레임을 좀 길게 해주면 좀 밀어주고 이렇게 점점 자연스럽게 호가 생기죠. 원 움직임이 빠른 구간 말고 이런 기본적인 움직임에 모든 움직임에는 곡선을 그리면서 움직인다. 이렇게 붙는 곳이나 잡는 곳 그런 것 말고는 아크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. 여덟 번째, 세컨더리 액션. 세컨더리 액션은 아까 뭐요 지금 캐릭터에 있어서는 요 머리카락 움직임이 세컨더리 액션이 되겠죠. 이 움직임에 맞춰서 흔들림을 잡아주는. 그리고 아까 전에 잡은 요 움직임에 박스 움직임에 요 위에 움직임이 세컨더리 액션이 되겠죠. 아홉 번째, 타이밍. 타이밍은 같은 시간에 다른 타이밍으로 완전히 다른 움직임을 만들어 낼수 있는 거를 법칙으로 일단 얘를 지울게요. 타이밍이 달라야 되니까. 천천히 풍 얘를 더 세게 해볼게요. 그죠? 이렇게 하면은 도착하고 되돌아가는 게 같지만 그쵸? 전혀 다르죠, 느낌이. 여기까지는 정말 살짝 팡 뭐, 요렇게. 느낌이 다르죠. 같은 시간에 타이밍 때문에 다른 움직임을 줄수 있다. 이그제제레이션.
10번째, 과장시키는 건데요. 물체나 그런 오브젝트에 맞춰서 적당한 과장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. 여기서는 뭐, 빨리 갈때 위에 이 친구를 확 넘어가게 했다가, 쿵. 근데 너무 과하면 뭔가 안 맞게 과장이 되면 안 되겠죠. 식으로 그 애니메이션 주의 메인 애니메이션, 그 오브젝트에 적당한 과장을 주는 게 중요하겠죠? 11번째, 솔리드 드로잉. 요거는 이제 2D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중요한 법칙인데, 무게와, 모양, 깊이, 이렇게 균형 잡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제 입체감 정도로 뽑아내는 기본 그림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. 애니메이션 제작에 이제 그리 기본 틀그 크기를 맞출 수 있는 스케치하는 그런 기본 능력이겠죠. 즉 3D 애니메이션에서 적용을 시킨다면 기본 크기 적용이랑 그 비율. 그쵸? 그 오브젝트와 그 성격을 맞춰서 그 모양이 망가지지 않는 선에서 애니메이션을 잡으면 되겠죠? 만약에 단단한 박스라면 떨어지는 걸 잡는다면 해서 한번 정도 튀고 그죠? 탁탁 회전값을 준다면 뭔가 간단하게 한번 정도만 칠수 있겠죠. 근데 박스인데 이렇게 늘어나서 탁 치고 이렇게. 이런 식으로 막 말랑말랑해지면 안 되겠죠. 둠. 그래서 기본 크기랑 그 재질감을 생각해서 애니메이션을 과장도 시켜주고 잡아주면 되겠죠. 마지막으로 어필. 호소력, 뭐 매력,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줘야 할 때, 뭐 어필해라 라는 말 쓰잖아요. 애니메이션을 만들고면서 이제 매력을 보여줄 수 있게, 사람들에게 몰입할 수 있게 알려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니까, 그거를 이제 만들 때, 캐릭터 애니메이션에는 뭔가, 여자, 뭐 남자 있고, 뭐 성격, 아니면은 뭐 직업, 무기, 어떤 무기를 쓰는지, 그리고 성장 과정,
요 정도까지는 적용을 잘 알아야 적용을 잘할 수가 있겠죠? 이건 제가 잡아놓은 역회 공격인데, 단검 공격. 그죠? 뭐랄까? 소심하고 뭐 그런 느낌은 아니죠. 뭔가 단검을 전문가처럼 잘 쓰고, 뭔가 당당하고, 직업이라면 전문가니까 도적? 그래도 뭐 직급이 낮을 것 같진 않은 느낌? 그죠? 그리고 뭐 그냥 공 움직임으로 본다면 이걸로도 충분히 뭔가 보여줄 수 있겠죠? 뭔가 천천히 태평한, 그죠? 뭔가 조급할 것 같지 않은 움직임에, 속도만으로도 성격은 만들어낼 수 있겠죠? 이제 단순한 움직임으로도 성격을 표현할 수가 있고, 뭔가 캐릭터로 넘어갔을 때는 뭐 주변 환경이라던가 캐릭터 성격, 직업, 성별 이런 거 본인의 무기 가지고도 포즈가 다 달라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전의 원칙들을 다 적용해야 되겠죠. 그래서 요 어떤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12 원칙을, 애니메이션 12 원칙을 한 번씩 체크해주고 생각해주면서 캐릭터에 맞는 좋은 애니메이션을 잡으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